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호소 노래 딱 밴드 잡고 강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왔어. 이겸손 넣고 이공 넣고 얼른 크로스에서 아싸 됐어.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유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로 써.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식이 28포인트 빠지는 불상사가 났습니다. 글쎄요, 참 가슴 아픕니다. 물론 뭐 저 시황이 맞아가지고 가슴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으니까 가슴 아프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많이 그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분을 많이 꼬셨죠. 꼬셔가지고 주가 자체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선물 공부를 하려다 조금 수동을 하고요. 주가가 빠지면 얼마쯤 빠질 것인가 이렇게 제가 그 부분을 공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걸쳐서 계속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를 하고 일목균형표 이야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누차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조금 저 말을 도외시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섭섭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손해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얘기는 했는데 조금 너무 일찍 보였어요. 우리 개인들이 지난 여러분 보다시피 9월 만기 때도 상승 쪽으로 걸어놓고 또 이번 10월 옵션 만기도 상승 쪽으로 걸어놔서 여러분 너무 염려스럽다고 했는데 염려가 오늘 현실로 다가오면서 우리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뭐 이 방송 나갈 때 금요일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진이 나가 있을 건데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아 힘든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청송님 머리 짧은데 왜 이렇게 길습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머리 깎을 기회도 없었고요. 또 제가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 윽박 지르는 그런 부분인데 또 윽박 지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래는데 지금 세 달째 제가 머리를 안 깎고 있는데 세 달째 달래는데도 여러분이 저 말을 좀 청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제가 속상하면 삭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을 좀 청취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미 뭐 제가 이 방송이 금요일날 나갑니다. 금요일 나갈 때쯤 되면 이미 다 결정 났겠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저 말을 나중에 꼭 청취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수요일자입니다. 수요일자인데요. 우리 개인들이 무려 500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자 우리 개인들이 500억 마이너스를 보고 있고요. 개인들이 500억 정도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저 외국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플러스 외국인들이 플러스 얼마요? 플러스 670억 정도 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이제 140억 정도.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140억 플러스 140억 이렇게 나 있습니다. 나 있다는 것은 이게 뭐 마이너스와 플러스 안 맞나 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고요. 이거 합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810억이죠. 810억인데 마이너스 500억. 결론은 뭡니까? 이미 310억은 확정됐다. 확정. 310억 우리 개인 돈이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10억 지금 우리 개인들이 데미지를 입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을 말하다 때 우리 개인들이 너무 안 좋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했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다시피 앞으로 영업일수가 이제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는데 810억에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안 해도 1,500억 정도 손해나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500억 같으면 너무너무 큰 돈이에요. 이게 너무 답습적인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옵션 부분,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만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들이 380억,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250억 땄고 금융투자가 230억, 500억 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500억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이상 옵션에서 1000억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누차 이야기했죠. ELW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계속 합니다. 그래서 ELW는 이제 많은 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옵션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조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수급 이야기를 했죠.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저 방송을 보고 이제 수급에 대해서 뭐 외국인 조금 사고 기관 조금 사는 거 쌍끌이면서 다 수급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수급이 진짜 큰 수급은 선물과 옵션의 영향이 큰 수급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 가장 궁금한 게 있겠죠. 뭡니까? 지금 주가가 더 빠질 것이냐 덜 빠질 것이냐 이게 이제 객관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 그 구정 때 그 좀 추석 때죠. 추석 때 여러분 굉장히 추석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연휴인데 굉장히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 개인들이 돈 먹고 이게 돈이 속된 말로 공돈이 호주머니 넣고 이제 이게 이제 연휴를 맞이해야 되는데 돈 잃고 연휴 맞이하면 가족은 놀러 가자 하는데 나는 가기 싫고 막 이런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히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했죠. 종합주가 지수가 선물에 따라갈 것이다. 선물을 따라갈 것이다. 선물 자체가 지금 여러분 그 선물 이게 이제 1년 최저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250.75입니다. 250.75면 선물이 이제 선물 여기 보시면 250.75 지금 보시면 선물이 여러분 75% 상승폭에 75% 빠졌습니다. 75% 이상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볼 때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그 선물부터 선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수가 업종보다는 선물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바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2050.75입니다. 250.75에서 상승해 가지고 얼마가 있다는 거 하면 276.1빵빵까지 떴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나게 떴죠. 엄청나게 250에서 276 같으면 76까지 떴다. 276까지 떴으면 1 빼고도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25p 뜨는 25p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5p 떴죠. 그럼 25p에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가 이제 268 3분 38 여기가 260 어딥니까? 7.5고 여기가 여러분 보다시피 259p입니다. 259p 요렇게 이제 돼 있죠. 요게 이제 3분의 1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이 어떠냐면 254예요. 254p.p입니다. 254p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업종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업종은 자 이거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한 80p 지금 바닥에서 한 4p니까 4p면 거의 한 82-3% 떨어져. 지금 하락폭이 선물은 하락폭이 한 82에서 85% 정도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에서. 그래서 이게 엄청난 하락을 했죠. 선물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선물이 먼저 가니까 종합도가지로 따라간다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그 언론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부 눌림목입니다. 간다. 조금 약세장 되면 개별 종목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만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도박을 하는데 남편을 다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박인데 그 도박을 지고 나서 나는 저때 뭐 먹어야 된다. 여러분 5초 후에 일어날 일을 다 알면요. 전 세계 돈이 다 내 돈입니다. 다 내 돈이에요. 그런데 좀 하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종으로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업종 보시면 업종은 한 세대 늦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 보시면 여러분 한 세대 늦게 업종이 여러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을 한번 보시면 1885 업종이 자 업종이 여러분 제일 바닥이 1885p죠. 그래서 이까지 얼마 올랐습니까? 2093p까지 떠가지고 이 자리가 2023p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955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쪽 선물이 여기 있다면 선물.
선물은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종합주가지수는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반 여기 또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다. 지금 이게 제가 여러분들 계속 선물 주가 안 빠지니까 종합주가지수 보세요, 여러분. 안 빠지니까 내가 먹겠습니까? 이거 선물 따라간다고 계속했어요. 아휴 참 답답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종합주가지수가 선물에 비해서 엄청 뭡니까? 위에 있죠. 높은 고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고평가. 그래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301평까지 갑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했습니다. 301평까지 간다. 301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301평이 제가 이 1980포인트 때 과연 1880원 이 저점까지 갈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이 선물이 우리나라가 지금 파생 때문에 선물이 언더슈팅돼 있어요. 언더. 우리 보통 주가가 경기가 나빠지. 우리나라 같은 우국하는 게 올라와 그렇습니다. 경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기가 나쁜데 나빠 그렇고 이제 빈부의 격차 심화가 한쪽에 좋은데 몰려 그런 거지. 지금 경기가 절대 나쁜 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척도는 뭡니까? 무역의 흑자를 볼 수 있는데 무역이 지금 계속 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숫자 안 돼도 전체적인 무역이 계속 흑자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보다시피 실제로 이제 전에는 여러분 골목골목마다 뭐 아키바리 뭐 신센넥 하면서 수입 물건 파는 데 있었죠. 그 업체들 다 망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제일 많이 사는 뭐 샴푸라든지 비누라든지 칫솔 같은 거 그때는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요. 외제 샴푸하고 외제 비누하고 외제 칫솔이 무지하게 좋았는데요. 요즘요 여러분 한번 외제 칫솔 외제 샴푸로 머리 까맣다면 두드레기 납니다. 두드레기나 못 써요. 못 써. 거짓말 같죠. 어? 우리나라 목욕탕 비누보다 못해요. 제일 좋은 비누들을 샴푸 냄새 나고 쓰지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세 아이보리 비누 그거 좋다고 세수하고 막 그거 떼잘 간다 했죠. 내 신혼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잣집 딸들이 신혼 때 살림 사오는 게 뭡니까? 소니 테레비 아닙니까? 소니 테레비 아닙니까? 소니 테레비 돈 좀 있는 집 소니 테레비 이딴 만한 거 25인치 사왔어요. 돈 좀 없는 집 애들은 뭐 샀습니까? 국산 삼성 어떻게 21인치 샀어요? 맞죠? 요즘 소니 테레비 누가 봅니까? 그거 촌스러운 거. 아무도 안 봐요. 그만큼 사올 게 없어요. 사올 게. 요즘 직구하는 게 뭡니까? 직구. 국산품을 해외에서 사오는 게 직구 아닙니까? 그만큼 국산품이 좋아가. 지금 뭐합니까? 어제 신문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것보다 수입이 줄어가지고 흑자 난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무역이 흑자 나면 시중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경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경기가 나쁘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을 안 했거나 자기 업종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우리가 주가가 상승폭의 38% 그 이상은 안 빠진다 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1980포인트 제가 301피해라 했죠. 1980포인트 제가 어제 이번주 지난주에 내가 여러분 그 수익을 말하다면서 여러분 2000포인트 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1980포인트 볼 겁니다. 1980포인트가 뭡니까? 상승폭의 62% 이 보고 만다 말이에요. 보고 301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방에 이래 나오니까 한 방에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왜 개인과 외국인이 선물하고 주식하고 옵션 전부 상승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듣는다 이 말입니다. 들어 어 제가 듣는다 제가 누 첫 번째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1차 지지가 2023인데 23에서 이 꼭지가 얼마였냐면 2093이었습니다. 2093이었어요. 자, 2000,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1954피. 요게 뭡니까? 38%, 요게 62%죠. 여기 중간에 2분의 1 되는 자리가, 전체 상승에 2분의 1 된 자리가 뭡니까? 301평 자리 있다. 301평 자리에서 저는 브레이크가 듣는다. 그 301평 자리가 1980포인트입니다. 80포인트. 오늘 1980, 제가 볼 때는 주식이 거의 다 첫 번째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 이번에 주가가, 여러분 알다시피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불규칙 파동으로 떨어지느냐, 플래티넘으로 떨어지냐, 지그재그로 떨어지냐, 틀린다 했죠. 틀린다 했는데 지금 이번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을까? 불규칙파로 떨어졌습니다. 불규칙파의 전형적인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주가가 38이나 62보다는 2분의 1이나 75% 떨어진 경향이죠. 불규칙파, 뭐 제가 그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아죠. 이번에 불규칙파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 불규칙파에서 무슨 사고가 났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엘리엇 파동 책을 시중에 잡다한 책을 박아 문제가 생긴 거죠. 불규칙파동이. 불규칙파동이 항시 뭐가 나옵니까? 주식이 추가적인 상승을 항시 예견합니다. 불규칙파동이.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까? 이 불규칙파동에서 주가의 하락이 어느 날 갑자기 남모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1980포인트 자리에서 분명히 저는 바닥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매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1980포인트 자리 1980포인트 자리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1980포인트가 어떻게요? 저는 단기 지지자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투매에 동참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제 볼륨저 밴드겠죠. 자, 볼륨저 밴드의 신뢰도가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뭐 주 볼륨저 밴드, 월 볼륨저 밴드 이렇게 보는데요. 예, 주 볼륨저 밴드가 이제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주가가 공식적으로 제가 주가가 지난달에 제가 이제 달초에 여러분에게 정확히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뭐라냐면 월 볼륨저 밴드의 꼭지는 강력한 저항이다. 강력한 저항이다. 월 볼륨저 밴드가 지난달에 2080포인트였습니다. 그 앞에 월 볼륨저 밴드를 두 번 이탈한 게 있었는데 월 볼륨저 밴드가 두 번 연속 이탈하는 경우가 우리나라 주식 30년 역사를 봤을 때 네 번밖에 없었어요. 네 번. 네 번밖에. 이 말은 뭐를 말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월 볼륨저 밴드 두 번 이탈했다. 월 볼륨저 밴드 이탈했다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밴드가 이탈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때 여러분들도 먹겠습니까? 이때 이 불규칙 파동이고 볼륨저 밴드 이탈하는 거 1980포인트가 여기가 거의 꼭지니까 여러분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때 증권 전 방송 전 전문가 전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추석 전에 9월 전에 주가가 2150 간다고 다 떠들었습니다. 그 녹화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마음 먹는 것보다 안 읽는 게 중요하다 했죠. 우리 개인들이 요즘요 개인들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저도 놀랐어요. 개인들이 선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자 옵션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잘못입니다. 왜? 투자하는 사람 본인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시황관 문제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정부가 잘못됐다고 봐요. 싹도 키워가 나무도 키워가 비어야 되는데 요즘 기관이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싹 자체를 어떻게 다 뽑아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옵션이 할 사람이 없어. 할 사람이. ELW가 뭡니까? 곽 증권사가 시세 조작해가지고 자기들 다 먹는 바로 증권에서는 ELW가 아까 10년 동안 흑자를 봤습니다. 그 후에 ELW를 안 하니까 증권회사가 다 어렵다 했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기관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개인들을 키워가 미거이들 합니까? 같이. 개인들 어떻게 해요? 속된 말로 내가 요즘 기관이 한 짓이 뭔지 합니까? 어리숙한 사람 잡아가지고 뭡니까? 저쪽 섬에 염전에 파는 사람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인신매매범입니다. 기관들이 요즘 하는 짓이 인신매매범이라니까요. 인신매매범.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이 방송 보고. 근데 증거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엘리엇 파동은 지금 다 단기적으로 뭡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저 밴드입니다. 볼륨저 밴드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뭐 봐야 됩니까? 볼륨저 밴드입니다. 자, 밴드를 보통 우리가 볼륨저 밴드의 신뢰도가 있는데 볼륨저 밴드는 뭡니까? 종합지가 지수와 뭡니까? 선물 지수를 두 개 봐야 됩니다. 자, 주와 월이 있습니다. 월. 주와 월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계속 고민했던 이유가 거기입니다. 왜 그랬냐면 선물의 주봉은 하방 이탈입니다. 선물의 주봉은요. 저 보시면 선물의 하한가가 257.5입니다. 하한가. 주 볼륨저가 257.50. 그러면 주 볼륨저 밴드 이탈은 뭡니까? 언더슈팅이죠. 257.50은 언더슈팅입니다. 오늘 언더슈팅했어요. 종합주가 때문에. 이건 뭡니까? 투매 때문이죠. 그러면 주는 뭡니까? 선물은 월볼륨저 밴드가 나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볼게요. 업종 지수 보면 주 볼륨저 밴드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970포인트입니다. 1970. 월 주봉 1970p입니다.
1970. 자, 그 다음에 월볼륨저 밴드 얼마입니까? 월볼륨저 밴드. 월볼륨저 밴드가 1980이 중간선 있고, 1800, 이건 아니고, 중간선이 뭡니까? 1980. 1980. 결론은 뭡니까? 지금 같은 이거 일맥상통합니다. 1970에서 1980에 뭡니까? 볼륨저 밴드와 엘리어트 파동이 이런 강력한 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가가 여러분 일봉 때 어디 됐습니까? 야, 참. 우리 시중에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2050입니다. 선물로 기준하면. 이 차트가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천냥봉입니다. 천냥봉 때. 이때 여러분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자, 2020에서 2030포인트. 30포인트다. 여러분 오버슈팅입니다. 자, 오버슈팅입니다. 하고 주가가 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봉 때 돈 단타체가 다 맞다 칩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며칠? 50일 중에 11일밖에 돈 못 먹잖아.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 주식은 지금 바닥에 와 있다. 바닥에 와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이 파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거래량이죠. 거래량으로 볼 때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지금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대 가격대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볼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볼륨저 밴더 거래량 이게 이제 뭡니까? 현대판의 3대 뭡니까? 요소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거래량 이평 견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량으로 봐서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강력한 지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은 파는 거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징그러운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무슨 징그러운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5월 달부터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한 이야기는 뭡니까? 자, 이때 한번 매수 빼놓고는 뭐 했습니까? 매매하지 말자. 복지부동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때 복지부동은 뭡니까? 여러분 팔지 말고 기다리면 순환매에 여러분 매도자리가 올 것이다. 자, 최근에 여러분 여기서 2050에서 이때 바꿨습니다. 내가 뭐라고 바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복지부동은 순환매 오면 본전 이상 오면 팔아가지고 현금화 갖고 있는 복지부동을 하자. 최근에 여러분 지난주 먹겠습니까? 여러분 10% 전후에 손절매는 과감히 자르게 현금화하는 복지부동 하자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악센트 모릅니까? 이제는 어? 악센트 몰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응? 휴. 너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운데. 뭐, 여러분이 얼마 더 괴롭겠습니까만 하여튼 너무 괴롭다. 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식, 뭐, 우량주, 연중체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오일주, 건설주, 우량주 사가지고, 주가 뭐, 20%, 30%, 40% 빠지고, 이런 거는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되는데, 옵션 같은 거는 돌아오지 않는 관계거든요. 빠이빠이. 선물도 기다리면 됩니다. 선물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의 첨부를 제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첨부해야 될 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이제 제가 4주 전입니까? 4주 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꼭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엘리어트 파동 움직임 같이 종합주가지수도 움직일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 우리가 주가가 자 상승 3단에 하락 두 번 있습니다. 하락 두 번 있을 때 제가 뭐였습니까? 여기는 5단 하락합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5단 하락한다. 5단 하락인데 내가 먹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기 100이면 여기 162p 떨어질 것입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죽어도 안 믿는데 지금 사고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10p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10p 떨어지고, 여기서 얼마 떨어졌습니까? 16p 떨어졌어. 16p. 정확히 16p 떨어졌습니다. 1.618배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벌써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파가 제가 볼 때는요, 왜 이걸 했냐면, 이 앞에 여러분 선행지수가 업종지수가 뭐가 나왔냐면요. 업종지수가 불규칙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업종지수가 불규칙파가 나왔어요. 여러분. 업종지수가 불규칙파가 뭡니까? 여러분 주가가 살아갈 때 어디 뭡니까? 이 몇 번? 이거 A, B파가 어떻게 해요? B파가 1파보다 똑같거나 이거 1.26
이상 1.2배 상승할 때 아닙니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자 주가가 여기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1파 해가지고 2파 해가 3파 나왔습니다. 여기 상승 3파. 여기 A 옆 대도 여기 A가 여기 A가 뭐가 나왔습니까? A가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불규칙파가 나왔단 말이에요. A가 이거를 내가 계속 했습니다. 이 불규칙파 모르고 뭐 합니까? 엘리엇 파동 안 맞아 막 뒤에 댓글 달아놓고. 전나이가 엘리엇 파당, 니는 뭐, 모른다. 나 개가 찼어. 아이고, 지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휴.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불규칙파 나오면 여러분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불규칙파형으로 봤어. 불규칙파형으로 봤어. 여기 보시면 여러분, 거의 요 자리에서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정확히 70p 떨어졌습니다. 70p에 1.618 붙으면 67에 40회가 110포인트 정도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여러분 110포인트 전후의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엘리엇 파동의 ABC 파형으로 봐서 거의 주가가 A형이 보통 어떻게 해요? A에 비해서 A가 38% 뜨면 B가 62% 뜨죠. A가 62%면 B가 38. 요걸 비율로 하면 100대 뭡니까? 162 하든지 뭡니까? 요 162에서 100 하든지 똑같은 비율입니다. 이 비율 이거 황금 비율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100과 162 떨어지면 지금 지수에서 거의 270에서 280 이 자리가 거의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스럽지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을 안 해도 되는 자리다. 지금 자리에서 청성님 지금 지수 아직 그래도 뭐 1990인데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지수 실제로 여러분이 체감 지수는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수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포죠. 방금 내가 말했듯이 뭐 KCC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주식이 워낙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감 지수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1940에서 50포인트 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실제로 여러분이 아메리나 롯데, KCC, 뭐 NC소프트, 네이버 요 종목만 빼버려도 주가는 실제로 여러분이 1930 전후에 와 있는 그런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죠. 참 제가 또 화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목균형표 선행스팬투 움직임에 분명히 여러분 제가 이해했습니다. 선행스팬투 움직임에 77일 변곡 그 자리에서 구름이 변곡될 것이다. 구름이 변곡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주가의 바닥이 언제냐? 바닥은 보통 보시면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바닥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했죠. 일목균형표 아직 바닥이 오늘이 확정 안 되고 내일이 확정됩니다. 뭡니까? 선행 스팬 2가 서면서 뭡니까? 기준선이 설 때 같이 내려가면서 같이 서는 그 타이밍에 주가가 항시 어떻게 해요? 진바닥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바닥이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볼 때 내일 오늘 저점을 만약에 갱신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일 저점을 갱신하죠. 오늘 저점을 갱신 안 하면 선행 스팬 2와 기준선이 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으로 봐서 주식은 굉장히, 일단 하락인데, 하락이 조금 깊어요. 깊기 때문에 제가 반등이 조금 있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행 스팬 1과 갠들의 가격대에서 이격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코스닥도 세게 막았죠. 코스닥 제가 여러분들 느꼈죠. 여러분 코스닥 꼭지의 장대 음봉은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코스닥은 제가 했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주가가 상승할 때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일목에 구름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데 구름이 커져요. 구름이. 상승하는데 구름이 적어집니다. 상승하는데 구름이 커지면요. 커지면 줄게. 이게 구름이 뭡니까? 저항입니다. 저항. 상승하면서 구름이 커진다는 건 저항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번에 그 일목균형표 주가가 코스닥 같은 게 주가 상승하면서 구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구름이 커진다는 말은 뭡니까? 인위적으로 올라가 올라오면 그냥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때 여러분 코스닥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코스닥이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오늘 코스닥 20피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가가 거의 60피 빠지고
60피 빠졌다. 60피 상승해가 20피 한목에 뺐어요. 한목에 뺐는데 그 20피의 고통이 여러분을 더 괴롭히는 그런 참사가 났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이 여러분 상승폭에 38% 빠진, 보통 우리가 주가가 100을 먹더라도 38%를 어떻게 요 38%를 맞으면 본전 이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옷을 밤새 내내 말라도 비가 어떻게 5분만 비 맞아도 그 옷이 냄새가 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뭐 코스닥 매매 잘했다. 그 사이 개별 종목 잘했다. 제가 이제 개별 종목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개별 종목이 고점에 몰리면 고별 종목은 우량주는 1년에 한 번, 길어봐야 28개월 이내, 아무리 우리나라 주식이 공식적으로 코스피 100종목은 28개월, 아무리 고가에 사도 28개월 기다리면 먹고 팝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아니에요. 코스닥은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제가 이때 특히 여러분 코스닥 보면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은봉창 때는 여러분을 꼬셔가지고 팔아버린 거다. 이게 뭐지? 어떻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여러분 옛날 쇠총 알죠? 쇠총, 고무줄. 이 코스닥을 땡길 때, 특히 코스닥을 땡길 때 이 새총하고 똑같습니다. 이 땡기면 어떻게 하면 더 좋다 하다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이 반동보다 더 먼 반동이 가죠. 이 코스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코스닥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코스피는요, 끈기 있게 사람 2, 3년 기다리면 다 먹고 팝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청성님, 3년 전에 청성님이 추천해가 내가 물 먹어가지고 죽자사자 기다렸는데, 먹고 나왔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 코스닥은요, 그런 분 없습니다. 보면 눈물 막 흘리거든. 눈물 막 흘려가지고 막, 실적, 그 당시는 실적비 저평가 좋다. 온 테레비에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샀는데, 알고 보니 그 정도 뭐 대통령 횡령하고, 그런 회사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회계 장부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코스닥이 물론 탄력이 좋죠. 그 탄력 갖고, 왜 나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갈 때 절대 나는 속된 말로 함정에 안 빠진다 생각을 왜 합니까? 뭐 나는 바보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코스닥은 어떻게 자기의 자산의 10% 20% 하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저는 코스닥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550 하방 이탈할 것이다. 코스닥이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p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주가가 이제 바닥이라는 증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매물 때, 선물 매물 때 뭐 선물 평균 가격이 252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차리겠죠. 내가 이거를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여러분 대놓고 내가 이야기를 못 하니까 내가 이제 대놓고 하면 뭐 여러분 이거 이제 기관도 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먹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물건을 살 때, 물건 매수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남보다도 어떻게 싸게 사야 된다 했겠죠. 남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내가 물건 1000만원짜리, 1200만원짜리를 삽니다. 1200만원짜리 살 때 남보다, 자, 내가 평균 가격에, 평균 가격은 언제든지 오거든요. 평균 가격, 그러면 내가 1200만원짜리 샀을 때 마진이 내가 중간 경비도 들고 뭐도 들고 뭐도 들고 합니다. 최하 내가 얼마 마진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자, 나 1200만원짜리 마진 나오면 내가 볼 때는 마진 10% 120만원에 어떡해요? 120만원에 얼마입니까? 120만원에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 그러다가 막 내 경비 옷 뭐 밥 사 먹고 이래가 나는 내가 볼 때는요 근본적으로 내가 125만원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25만원. 1200만원 투자해가 125만원은 나와야 된다고. 그 125만원이 뭡니까? 125만원. 어? 자, 그러면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죠. 뭘 합니까? 선물. OP, 평균 가격 OP라. OP가 얼마입니까? OP가 250만원, 250만원. 내가 여러분 평균 가격에서 250만원, OP가 평균 가격이라면, 평균 가격은 항상, 평균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200, 62.50이다. 이 OP 빼면 얼마입니까? 200, 뭡니까? 57.50 이하에서 매수하겠죠. 매수하네. 지금 물론 뭐 이게 254.25. 에, 청성님 추천하고도, 3P 빠졌네. 여러분. 어쨌든가 평균 가격보다, 자, 1200만원, 선물 하나가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투자해가 250만원. 20% 싸게 사면은 됩니다. 20% 싸게 사면. 왜? 평균 가격은 기다리면 오거든요. 평균 가격은 한 달, 아직 한 달 기다리고 평균 가격 안 온 적이 없어. 평균 가격은 한 달 내로 무조건 옵니다, 여러분. 온다고. 이거를 내가 매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용감하, 임마. 평균 가격에서 매도 다 쳐봅니다. 아,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 평균 가격 이야기를 막 입 아픕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입이 아파, 입이. 어?
평균 가격 이야기를 하도 아파, 입이 아파. 그걸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때 내가 평균 가격이 여러분 200원, 여러분 평균 가격, 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평균 가격에서는 액체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평균. 평균 가격에서 액션을 취해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 났습니까? 평균 가격 액션 취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도 마십시오. 평균 가격의 액션 취해가 어떤 사고 났습니까? 개인입니다. 뭡니까? 총 500억, 491억, 8600억 터졌어요. 선물에서 110억, 옵션에서 380억 터졌습니다. 평균 가격에서.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딱 평균 가격에서, 평균 가격에서 퇴진 금액이에요. 어? 그러면 선물이 110억, 옵션이 380억, 합쳐가 490억.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미 이거 남은 게 이 정도입니다. 남은 게. 남은 게 이 정도고, 어? 이미 정리까지 한가 치면 1000억도 넘었어. 물건 좀 싸게, 시장 가면 그 죄 없는 콩나물, 콩나물 좀 더 돌랐고 난리 치면서 말해. 뭐 마음도 안 죽으면서 이런 거. 평생 가도 부리도끼 1000원이라 하면 돈 아까면 말하나 미쳤나 가. 어? 뭐하 그래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 지 돈 다 쓰고 사 지 돈 다 주고 더 주고 사고 뭘 할 것 봐노? 어디 가면 시장 가라 돈 좀 깎으면서 물건 깎으면서 내가 여러분 저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요 위엔 하지 마라 가이. 이거 한두 번이가 한두 번. 진짜. 수요일마다 강의하러 오면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 저 집 사람 얼굴을 이렇게 살펴요. 저 얼굴을 살핍니다. 그 딱 보고 좀 얼굴이 심상찮으면 딱 해요. 여보 교양 좀 지켜라. 해요 교양. 내가 청송촌은 뭡니까? 호가 교양 청송촌놈입니다. 내 교양 전문입니다. 교양. 내가 세수를 좀 자주 안 해. 그렇지. 내가 교양 하면 됩니다. 내가 여러분 하면 3년 전 그 수익을 말하다고 지금 수익을 말하다 한번 보세요. 교양이 일치월장에서 일치월장. 내가 교양 높아지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신발을 좀 교양을 높아지라고 교양을. 교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양이 지금. 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양이 뭡니까? 돈 벌어가 애국하고 가정을 살리면서 부리도끼 하는 게 교양 아닙니까? 내가 물건 살 때 항상 뭐 갑니까? 남보다 싸게 사자. 물건 팔 때 남보다 비싸. 내가 이거 중간에는 내가 전방에 가지 말라고 지난주 안 갑니다. 전방에. 전방에 가가 훈장 탐호 좋지만 죽고 훈장 타면 별로 좋은 거 아니야. 살아서 훈장 타자. 그러면 후선부서에 있다가 후선부서에 뭐 곡물이나 열심히 옷이나 만들어 대가지고 여기서도 훈장 탈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바로 그럽니까, 여러분. 내 속 탑니다. 속 타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장세에서는 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저점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리에서 보시면 답이 거의 쭉 나오는데 답이 계속 꾹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자리에 여러분 쭉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 쭉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뭡니까? 주가의 상승폭의 38% 상승폭의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이만큼 반이 떨어졌는 반까지는 안 떨어지고 2분의 1 떨어졌습니다. 반 상승폭이 2분의 1 떨어지고 지금 볼 때 하락폭의 최소 뭡니까 38%인 자리 이 중복 자리예요. 이 자리인 제가 볼 때는 2020포인트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30포인트는 충분히 반등의 여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투매에 나서면 안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뭐 보통 때는 전화 안 옵니다. 내 욕 많은 사람들이 전화 안 와요. 전화 안 하다가 주가 이래 빠지면 청송촌놈 말 에이 그 자식 뭐 매일 그 빠진다 했는데 뭐 복지부동 하다가 맞거든. 맞으면 그때 전화 옵니다. 전화 딱 받으면 뭐 합니다. 미안해 하거든. 청송님 부산에 누구누구인데요. 그, 뭐 좀 더 해줄까요? 이렇게 하면, 진짜 청소님 말 때는 진짜 빠지대요. 더 빠지겠습니까? 물으면 지 주식 어떻게 상승적으로 이빨 사가 신용 사는 사람이에요. 그거 거의 보이면 압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주가 반등합니다. 제가 볼 때 2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 제가 볼 때는 21평 다이넌선까지 반등하는데, 이때 반등 때, 여러분 아다시피 60일과 21평, 60일이 꺾이는 상태, 60일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전하지 말았겠죠. 60일과 21평이 꺾이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과감한, 먹고 팔면 좋지만 안 되지만 손절매를 팍 쳐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손절매를 쳐야 된다. 손절매를 분명히 쳐야 됩니다. 오늘 28피 같으면 원래 선물이 얼마 빠집니까? 5피 빠지는데 선물이 5피 안 빠졌어요. 어? 원래 5피 빠집니다. 근데 선물이 오늘 2.6피 밖에, 그 말은 뭡니까? 선물이 먼저 언더슈팅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이 반등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어요. 선물이 제가 볼 때는요, 22 빠지는, 저는 선물이 거의 260원짜리까지는 반등의 국면이 한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등의 국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콜 갖고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죠. 10 빠지면 같은 방향으로 그래야 되는데, 10 빠지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굉장히 장 자체가 혼란스럽죠. 여러분들도 막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 많습니다. 왜? 갑자기 이게 훅 또 이게 한 방 두 방 세 방 이래 맞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맞아 버리면요, 눈에 별만 번쩍 나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야, 저도 이 수요일 날 왜 녹화하는 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방금 오면서 우리 PD님하고 얘기해서, 아, 정성님, 업입니다. 왜? 수요일 날 꼭 변곡, 지난주도 수요일 변곡이었어요. 와, 괴롭고 싶어라. 지난주 수요일 날 내가 반등합니다. 반등해가 다시 빠질 겁니다. 궁극적으로 빠져. 수요일 날, 지난주도 수요일이었어요. 그 전에 또 그랬어요. 아, 진짜. 야, 수요일 날만 그래요, 수요일만. 아, 여러분, 진짜.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뭡니까? 지금이 바닥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흔들리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나라 증시 못 묶이죠. 어제 글로벌 증시 미국 조금 빠지고 유럽 떴어요. 어제 미국 별로 0.2%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어떻게 1.4% 폭등이 왔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뭐요? 증시가 글로벌 증시보다 옵션 선물의 영향이 더 크다. 왜? 주식은 한 3조밖에 안 되는데 옵션 선물은 거의 7, 80조, 100조 가까이 된다.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했죠. 주식 하실 분은 선물과 옵션 기본은 알아야 된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1이평 지금 자리에 단기 바닥이니까 절대 투매하지 마시고, 그 대신 여러분 이 금요일 두고 다음 주에 반등할 겁니다. 반등하는 타임에서 2020포인트 전후에서 여러분 현금화에 줄여가라. 이게 저의 오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10월 1일입니다. 녹화한 날 10월 1일이고 이게 금요일 나갔는데 오늘 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아시죠? 국군의 날.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막 해가지고 아가씨 목걸이 막고 목걸이 가지고 빵 뽀래 뽀뽀해주고 국군의 날이에요. 그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오늘 국군의 날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 굉장히 오늘 주가 폭락이 괴로운 날입니다. 이럴 때 속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럴 때 속 여러분 뒤돌아보고 자기 잘못된 것을 복귀하면서 항상 할 때 그때 뭐 청송촌눈만 여러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내 말 들으란 말은 아닙니다. 왜? 들으라 해도 잘 안 듣기 때문에 내만 조금 청송촌눈 네 글자만 생각하는 현명한 우리 센 시장계 여러분 됐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눈 신창환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